아메드 야신 1936에서 2004년 3월 22일 팔레스타인의 정치 지도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하마스를 창설하여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다. 종교서적 출판, 설교와 연설 등을 통한 대중조직화 사업을 벌였다. 이스라엘 총리 샤론이 지시한 공격으로 살해되었다. 저서의 저울 속에 술이 있다. 1936년 지중해 연안의 알스카란에서 출생하였다. 팔레스타인 저항세력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이다. 어릴 때부터 가자지구에서 힘겨운 난민 생활을 하였다. 1952년 목부분에 척추뼈를 다쳐 전신이 마비되었으나 공부를 계속하여 1958년 상급 학교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10월 알카멜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어 1984년까지 아이들을 가르쳤다. 종교에 관심이 커서 아랍바스 사원의 설교자로 일하였고 상급 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슬람교회 운동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카이로 대학교 영문과에 재학 중이던 1965년 정부의 탄압으로 체포되자 학교를 그만두고 선교와 출판을 통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1967년 이스라엘의 총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비참한 난민 생활을 하게 되자 측근들과 함께 이슬람교의 기본을 둔 민중봉기를 준비하였다. 1984년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었으나 1985년 포로교환 협정으로 풀려났다. 1987년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하마스를 창설하여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시작하였고 종교서적 출판, 설교와 연설 등을 통한 대중조직화 사업을 벌였다. 1989년 하마스 무장조직을 주도하고 있다는 혐의로 이스라엘군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하다가 1997년 이스라엘 무사드 요원과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이스라엘과의 잠정적인 휴전을 선언하였으나 이스라엘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04년 3월 22일 이스라엘 총리 샤론이 지시한 이스라엘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살해되었다. 저서의 저울 속에 술이 있다.